안녕하세요. 상아이모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거는요, 다시마예요. 멸치 육수 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제 할 일을 다 하고 나온 다시마인데요. 자, 오늘은 이것마저도 제가 졸여 먹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걸 한번 졸여서 맛을 드시면 자꾸 다시마 국물을 내고 싶을지도 몰라요. 자, 채를 살려면은 이걸 짧게 잡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렇게 채가 서 있으니까. 채를 썰겠습니다. 다 썰어놨는데요. 이렇게 손바닥을 폈을 때에 이거 이 사이즈가 손바닥만한 사이즈가 8장이었거든요. 저는 자 이거는 이번에 풋고추를 좀 같이 넣어주면 좋은데 이거는 별로 안 매운 고추예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청량 쓰시면 더 좋죠. 이게 매우면서 짭짤하고 달콤하면 더 맛있거든요. 저는 이거 안 매운 거 그냥 쓸게요. 다시마도 채쳤고요. 풋고추도 원하시는 만큼 많이 넣으셔도 됩니다. 되고요. 다시마의 양은 또 측정해야 되겠죠. 자, 종이컵으로요. 자, 한 컵, 두 컵, 두 컵 반 정도 되겠네요. 넣고 이제 졸여볼게요. 식용유입니다. 식용유 한 스푼 넣고요. 마늘 찌은 것도 한 스푼 넣습니다. 볶아가요. 다시마 한 컵에 이거 간장을 한 스푼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다시마 한 컵에 간장 한 스푼. 그럼 다시마 두 컵 반이니까 간장 두 개 반 넣을게요. 두 개 반. 이렇게 넣고 숟가루를 조금만 한 반이나 한 숟가락 정도 넣을게요. 양에 따라서. 양이 적으신 분들은 반 넣으시고요. 저는 한 스푼 넣겠습니다. 저는 올리고당을 한 컵 넣습니다. 참기름 반 스푼 하고요. 통깨 반 스푼. 자, 이제 담아 보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건 저희 친정 어머니가 잘 하셨던 방법인데요. 다시마로 전을 부치시더라고요. 부침가루 있으면 부침가루 그냥 간단하게 드시면 되고요. 부침가루 없으시면 자, 밀가루를 한 3스푼만 넣고요. 계란을 한 개. 그리고 여기다 물을 조금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처럼 저는 또 이거 멸치육수 좀 잘 쓰거든요. 물이랑 조금 섞어서 써도 되고. 물 조금 더 넣을게요. 이렇게. 묽은 것도 아니고 된 것도 아니고요. 그 중간이거든요. 기름을 조금 두르고요. 이게 다시마가 다시마를 내고 남은 거라서 다시마는 크게 익힐 거 없기 때문에 그냥 금방 구워요. 밀가루만 익으면 되거든요. 조금 낮출게요. 불이 너무 세서. 지금 아직 조금 뜨겁거든요. 만지기가. 이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다시 육수 내고 건져낸 멸치거든요. 이게 지금 물렁물렁한 상태고요. 내장과 머리를 제거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밥공기 하나 정도의 분량이거든요. 한번 이것도 재활용해서 한번 먹어보려고요. 이거를 짭짤하게 잘 볶아놓으면 맛있을 것 같거든요. 자, 식용유를 한 두 스푼 넣고요. 마늘을 약간 넣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육수가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양념을 조금 진하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볶았어요. 청양고추거든요. 청양고추 두 개 썰었는데 매운 거 못 드시면 그냥 요거는 안 넣으셔도 됩니다. 물을 조금만 넣을게요. 소주잔 하나 정도 분량으로. 불을 조금 낮춰줬습니다. 이렇게 조금 자작자작 하면서 조금 졸여줄게요. 자, 신간장입니다. 4스푼 넣을게요. 그리고 다음에 하나 듬뿍 2개 넣었습니다. 고춧가루를 좀 쓸게요. 약간 이제 요 색깔이 안 좋으니까 약간 빨갛게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고춧가루 한 스푼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짜작짜작 졸여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대파를 조금만 한 스푼 정도만 넣어주고요. 이렇게 후춧가루 조금만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양념을 조금 이것저것 많이 넣어서요. 양념 맛을 보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지금 제가 간장을 4스푼 넣어서 좀 많이 짭짤하게 했거든요. 이러면 이제 완전 밥도둑 되겠네요.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